저 토크 너무 깊게 시간이 돌았습니다. 토크까지 했는데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 1로 뽑혔다고요? 사람들이 토크 삼촌이 궁금했나봐요. 이렇게 나온 거 반응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저의 너무 깊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첫 번째, 프로필을 보면 성별은 남성, 생일은 4월 10일, 나이는 불명, 필내에서 자기 나이 정도는 밝힐 수 있다면 말하려다가 재민이 얘기 실패한 넘어갔다. 두 번째 시치부! 서세대가 자기 학창시절에 나왔다는 언급으로 보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라 치장. 에? 그렇게 나이가 많아? 이름에도 동안이죠? 동안이란 말을 많이 들어? 그렇죠? 그거는 차마 말을 못해서. 무슨 말이요? 키는 160에서 165cm. 대체 내 키를 그렇게 작게 보는 건데? 그때가 본인이 180cm라고 말했으니 영상에서 나온 키로 따지면 이 정도 되어 보인다. 절대 아니야! 그럼 몇인데? 175 정도 되죠? 에? 그럼 나랑 결혼 차이가 안 나잖아. 할아버지 1m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농구 선수도 아니가? 어떻게 1m야? 그럼 190cm? 뛰지마! 여튼 제 키는 175입니다. 할아버지의 키를 늘려서 본인이 커버 얘기하는 거지? 완전 쪼개! 원래 170도 안 되면서 175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트로님! 여튼 그렇답니다. 다음을 보면 몸무게는 110에서 120kg. 완전 빼박 뚱땡스! 이거 무슨 그렇게 살쪘어? 근데 175에 그 체형이면 몸무게 덜어갈걸? 그러게요. 그럼 150kg? 절대 아니라고! 너는 100kg 절대 안 넘어! 꼬지 말하지 마! 최근에 언제 쟀는데요? 그린 때? 한참 전이잖아! 네트로님! 아니라니까 넘어갔고, 별명은 삼촌, 돼지, 돼지꼰대, 통통콘 뚱땡이! 삼촌보다 뚱뚱하다는 거잖아! 그럼 살 좀 빼! 설진자들에게 배려가 없는 설, 너무 아쉽군요. 뭐라는 거야? 제 포켓몬 한가리였어? 이건 맞지? 뭐야! 따라 안 서 있었잖아! 할아버지 1, 2세대면 그냥 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이참에 정하죠? 역시 정할 수 없어! 참나! 다음으로 계열을 보면 꼰지맨 등장인물, 톡칭 덕후삼촌! 재민이가 주로 그렇게 부르죠? 꼰대와 재민이의 옆집에 사는 삼촌으로 꼰대와 재민이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한 캐릭터이다! 그래서 근본 캐라고 불리고 있죠. 다음은 성격과 능력! 꼰대가 1세대, 2세대를 담당하고 재민이가 8세대 이유를 주로 맡는다면 덕후는 4세대, 5세대를 담당하는 캐릭터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구만! 아무래도 저의 전성기 때고 딱 이때라서 말이죠. 2020년 기준 20대 포덕을 대변하며 한국은 닌텐도 DS의 열풍을 타고 4,5세대 팬들이 대거 양산된 국가인 만큼 세대 논쟁에서 시청자들의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물. 아무래도 닌텐도 DS대 포덕들이 현재까지 이어져와서 그런 것 같구먼. 자신이 담당한 세대를 찬양하고 다른 세대를 비난하는 모습은 여타 조연들과 비슷하지만 그건 포덕으로서의 자존심 같은 거라서. 꼰대와 재민이의 디스가 타세대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부족으로 이뤄진 데에 반해 덕후의 디스는 일정 수준의 조사 및 플레이에 기반하고 있다. 아무래도 옛날 포켓몬이랑 요즘 포켓몬 사이 세대이고 요즘도 포켓몬 게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죠? 그만큼 데이터가 풍부해 해설력의 입지가 공고하다. 역시 포켓몬 러레이터, 포켓몬 세계의 균형의 소유자로 할 수 있죠? 그래, 마지못해 인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4, 5세대를 과하게 신격화하는 모습, 무난하거나 호평받을 만한 요소마저 없다는 발언. 맞아! 자기 세대를 너무 신격화해! 그건 더들 미쳐가지더라요! 가끔 요즘 포켓몬 억까지 심해요! 그건 쟤도 좀 꼰대가 돼서 그런거지! 구! 나도 나이를 먹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켓몬 신작이 제대로 나오길 바라는건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요! 나는 게임 프리크의 업무 테마를 시해하는 거라서 요즘 포켓몬 게임만 안 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신작을 플레이하는 이중적인 언행! 됐다! 구! 신작이 마음에 안 들지만 포덕이라서 포켓몬 게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토해놨다고요! 그래서 신작이 잘 나오길 기대하는 건데 요즘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직접 플레이해봐야지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여태 포켓몬을 사랑하긴 하는 거네요? 그렇지. 방식이 좀 왜곡됐지만. 뭐가 왜곡돼요? 다음을 보면 기분 나쁜 십덕어조의 웃음소리도 흑개하게 웃는 다른 등장인물과는 다르게 음침하게 후후후 하고 웃으며 내 웃음소리가 어때서? 너무 비하하면 속잖아. 그럼 할아버지를 이길 수 없는데요? 뭔가? 여튼 저의 웃음은 비할 의도가 없는 100% 순수한 웃음입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재미는 것까지! 4세대의 장점을 말하며 최근 세대의 단점을 말할 때 말을 흐리다가 팻! 하고 비웃는 언동도 하는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국 포덕들의 부정적인 면모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때문에 세대 지지도와는 별개로 캐릭터별 인성 묘사를 중요시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변개가 최악! 그 부분 억울합니다. 뭐가? 다들 자기 세대 장점 말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것뿐 하는 게 어때서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외모 때문에 그런가? 그게 더 너무해요. 아니 근데 인터넷에 있는 한국 포덕들은 어떻길래 얘랑 비슷하다는 거야? 자기가 있던 포켓몬 세대만 찬양하고 다른 세대 비하고 그래서. 그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 재밌게 게임하고 있는데 근본 빠졌다고 하고 요즘 포켓몬은 재미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건 할아버지가 더 한다고.
인터넷에서는 주로 젊은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4세대 포켓몬 팬들이 전부 다 삼촌 같진 않은데 왜 하필 삼촌이 4세대를 대표하는 거냐는 댓글도. 이거 진짜 맞는 말인데? 이거 4세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긴 하겠네.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1세대를 대표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불만이 없잖아. 1세대 던 사람들은 왜 할아버지랑 동년배 만드냐면서 욕하던데요? 에? 아니 나한테 욕하고 그래. 우리 동년배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동년배 취급하는 걸 싫었다고요? 어차피 삼촌은 비판 항목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괜히 뺄 필요 없어요. 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였고. 좋죠. 다음을 보면 포도그로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본각 게임을 즐겨왔고 실전 지식도 많이 쌓은 만큼 배틀 실력은 높은 편.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작전에 무너지거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등 우회 플레이의 약한 면모를 보여준다. 맞아, 막상 배틀하면 어렵게 질 때가 많아. 이터는 거에 비해 배틀 엄청 못해. 쿠쿠쿤, 팬 이번에 어떤 변명을? 변명이 아니야, 내 진짜 실력을 아직은. 그러면 실력 언제 나오냐가 전설의 일꾼 같은 거잖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기대해 주시라고요. 다음을 보면 직업은 스스로 백수라고 언급하긴 하지만 Q&A에선 여러 가지 연주를 받으며 돈을 받고 있다는 언급으로 보아 커미션을 받는 아마추어 작가이거나 프린터로 보인다. 진짜야? 훗, 그건 비밀입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맞아요? 뭐 비슷한 거지. 아니 왜 안 알려주는 건데? 그럴 사정이. 이상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니까 패스. 왜 너만 들어요? 작중 행적 포켓몬 세대 차이 편에선 4세대가 나온 지 15년이 지났다는 것에 충격받았다가 레드그린이 나오고 15년 후에 나온 게 블랙화이트였음을 듣고 꼰대가 5세대를 보면서 느낀 게 자신이 9세대를 보고 느낀 것과 같다. 는 자신이 꼰대가 되었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땐 충격이긴 했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처럼 안 되려면 그만 하면 안 돼요. 나처럼 되는 게 어때서? 어, 너무 끔찍하고. 차라! 그리고 다음은 포켓몬 배틀 편과 나라키쇼 편인데요. 대형 너무 많아 패스! 패스! 다음으로 전적을 보면 9전 4승 5패로 승률은 약 43.44%. 계속해 상한얘기나? 뭐요? 진짜 멋져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너는 승률도 저러냐? 너무도 잘해서 승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판입니다. 이렇게 왔구만. 4, 5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 비하! 그... 덕후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공감받는 가장 큰 부분은 4, 5세대를 대변하는 것으로 주로 이 시기에 포켓몬을 접한 20대 포덕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다. 그렇죠? 문제는 덕후가 4세대 외에 다른 세대는 모두 4세대 밑으로만 본다는 점이다. 다음은 전망 취향 존중. 취향 존중? 4, 5세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한다. 그랬었어? 글쎄요. 이런 모습은 특히 잼민이나 말뚜에게 가장 심각한 편인데 예를 들자면 잼민이에게 다이맥스와 테라스타른 사람들한테 욕먹었으니 좋아하지 말아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그랬었어? 했던 것 같기도? 근데 나중에 잘 쓰시죠? 어차피 나도 신작 게임 할 거니까 쓰긴 쓰는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아하지 말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 약처럼 욕만 하면 되는데 욕하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좋아하지 말라까지는 아니고 막 엄청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좋기만 한데요? 그러니까 그렇지! 다이맥스와 테라스타른 기존의 포켓몬 배틀을 테러 깬 건 인정하지만 실제 배틀을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어! 특정 포켓몬만 너무 좋고 그것만 사용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전략이 안 나오게 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실전 배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재밌게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게임하기 싫어지니까 그저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가 게임하는 사람들 더 떨어져 나간다고요! 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켓몬판을 키우고 싶다면 그렇게 무작정 비판이 아닌 긍정적인 면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재밌게 즐겨한다고요! 오! 말 잘한다 잼민이! 할아버지도 저랑 똑같이 했겠잖아요! 나는 그냥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그게 그거예요! 여튼 포켓몬판이 더 커지는 것은 모두 다르는 거! 앞으로는 재밌게 하는 사람들까지 재밌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보기 좋구만! 다음은 철없는 행동! 어떤 끝났어? 나라키쇼 꼰대 편에서 잼민이와 같이 꼰대를 나락 보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비난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잼민이와 달리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문제! 잼민이 편에서는 꼰대 편 때보다 더 심령나게 잼민이를 나락 보내면서 더 큰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건데! 그건! 나라키쇼 하는데 조언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적당히 했어야지! 할아버지가 또 붙이겠어요! 잼민이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이건 우리끼리 재밌게 하는 거지! 진짜 나락을 간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지한테 보통 틀 수 있으니까 적극적이구먼! 정리하면 꼰진 캐릭터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악역보다 더 문제가 많은 조연이라고 해도 무방하며 나라키쇼로 참교육 받기를 바란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너도 나라키쇼였잖아! 이제 응모해요! 오! 기다리고 있었다고? 역시 내 팬들이 많이! 생각보다 내용이 적네요! 내 팬들 어디 갔어? 너 팬들 있어서? 누구야? 편할 것만 있어 보이는 덕후에게도 옹호할 부분들이 있긴 하다. 진짜
무시함!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비슷하게 덕후는 사후 세대를 진심으로 즐겼고 현재 포켓몬 팬들을 비판하고 있는 일부 팬층을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작중에서 대놓고 부른 대로 젊은 꼰대다. 젊은 꼰대! 뭐가 맞냐고! 꼰대 꼰대짓도 비판이 있지만 모티브가 모티브인 만큼 이해할 수 있었는데 덕후는 그런 묘사가 불충분해서 더 나빠 보이는 것도 있다. 어쨌든 옛날에 포켓몬 게임하다가 요즘 게임 보면 이상해 보이긴 하지. 오히려 덕후는 적어도 게임을 직접 사서 플레이해보고 비판하니 건드려보지도 않고서 아무튼 옛날이 좋았다고 무지성으로 비난만 해대는 현실의 근무층보다는 훨씬 낫다. 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힘내라. 근데 저건 할아버지 말하는 건데요? 에? 나 볼륵 가는 거야 사? 그러니까 게임이라도 사라구야. 재밌는 거 빌려서 하면 되는데 뭘 또 사? 그럼 계속 욕먹는 수밖에. 아가! 덕후의 성격은 상기한 대로 나쁜 편에 속하나 꼰잼 일상형 PC층 VS 콘솔층에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어릴 때 친구들이랑 같이 못 놀고 혼자 게임만 했다고 한다. 또래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해서 힘들었다고 하소연하는 걸 보면 성격이 왜 나빠졌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이거 진짜야?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들이랑 함께 게임하면서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죠. 아니 반대는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혼자 다니면 같이 다니자고 하면서 오락실 갈 때 돈도 빌려주고 PC방비 대신 내주고 그러면서 같이 지냈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러는 거야? 저는 요즘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친구들이 몰렸어요. 왜요? 글쎄 좀 뚱뚱하다고 놀리긴 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구만. 할아버지도 놀리시잖아요. 난 대신 놀아주잖아. 할아버지가 뭘 놀아줘요. 마지막에 몇 달간 재민이와 말뚝쌤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이 나온 걸 보면 고립으로 성격이 틀어졌을 뿐 심성이 약한 것까진 아니다. 맞아요, 삼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난 모자라다고 막 욕하면 안 돼. 얼굴이 돌리꺼지 마세요. 잠깐 정리하자면 덕후는 자랑적인 젊은 꼰대에서 신나게 까이고 나서 중립이 돼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젊은 꼰대들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꼰대짓을 당했으면서 정작 본인들도 자신보다 더 어린 사람들에게 똑같이 꼰대짓을 하는데 이게 지금의 덕후가 하는 행동이자 비판받는 이유와 똑같다. 그렇군. 이제 왜 내가 욕먹었는지 제대로 깨달았어.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겠어. 진짜야? 잘 생각하세요. 근데 또 너무 착한 척하면 재수없어. 할아버지가 나쁘게 볼까봐요? 그럴 리가. 아닌 것 같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덕후 삼촌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과연 덕후는 개가천선을 할 수 있을까?